네 분의 전문가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, 이수희 변호사와 김강산 변호사, 허성무 새미래정책연구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이 실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. 네네. 일단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제 평안남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. 칼빈 스노의 한반도 해역 배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의성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?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은 미국이 가장 지금 초점을 잡고 있는 게 ICBM이에요.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 본토에 어디까지 지금 북한이 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 스노도 파견을 하면서. 하와이에도 이제 그 뭐 기지를 새롭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지금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ICBM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장거리 대함 그러니까 함정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 미사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곧 일단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.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지금 북한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칼빈슨 호를 겨냥한 정도의 그런 그 수준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건 그만큼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일단은 실패했다고는 하나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건 한 가지입니다. 고체 연료.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사실상 그 이 미국이나 북한, 우리나라에서 알 수가 있어요. 한번 설치하고 하는 기간 동안 계속 뭐 이 저 미국에서도 감시가 가능한데 네. 고체 연료로 계속 실험하고 있는 실패는 하지만 벌써 4월 들어서 세 번째거든요. 고체 연료가 성공했다. 고체 연료로 인해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성공했다고 한다면 미국도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네. 지금 뭐 4월 위기설 계속 불거지고 있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대화도 그래도 하겠다. 이런 입장을 조금 있거든요.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. 뭐 제재와 압박과 동시에 그래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도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일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지점. 북한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50발이나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. 이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4월 들어서도 세 번이나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. 목적이 없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돈을 계속 써가면서 그러면 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체 연료였던 성공 이것에 대한 어떤 실험이라면 사실 우리 대선과 연결해서 지금 대선 시점도 있고 또 안보리에서 장관급 회담도 이제 곧 열립니다.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쏜다.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. 대선의 어떤 영향력. 그것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.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그 정부에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 네. 네.